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시흥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첨단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흥시의 오랜 노력이 뜻깊은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벅차고 기쁜 마음입니다. 시흥시민의 간절함과 시흥시의 도전정신이 이뤄낸 모두의 성과입니다. 그동안 시흥시를 믿고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신 김동현 경기도지사님,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님, 한국공학대학교 황수성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애써주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는 기업, 생산, 실증, 시험시설과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 전주기시설이 집적화된 전진기지로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공모에 시흥시를 포함한 11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계획,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 등의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6월 27일 인천 경기 시흥 컨소시엄 바이오 클러스터를 포함한 총 5개의 특화단지가 지정됐습니다.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는 시흥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 역량 1위이자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춘 경기도와 인천시, 세계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유한 서울대, 연세대, 서울대 병원 등을 연계함으로써 반경 5km 내에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 산업단지와 R&D 기반 혁신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는 광역 연계연 K메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 전주기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는 바이오 산업 R&D 전진기지로 구축되는 백옷 경제자유구역, 초광역 바이오 허브단지인 월곤 역세권 부지,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추가 지정될 바이오 첨단산업단지인 정황부지, 바이오 소재부품기업 육성단지인 스마트 시흥 스마트허브의 바이오 산업 전주기 집적화 단지가 구축됩니다. 2035년까지 선도기업 7곳을 포함한 32개 기업에 4조 7천억 민간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8조 4,288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조 5,316억 원, 취업 유발 효과 3만 3,150명, 고용 유발 효과 2만 5,145명이 예측됩니다. 대학 병원 중심의 대한민국 최초의 산학 연병 기반 R&D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오는 10월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내 글로벌 바이오 지역 캠퍼스 개설을 통해 바이오 제약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서울대학교와 서울대 병원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산학 연병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연구 개발 및 인재 양성 중점 육성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과 연계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R&D 기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시흥시는 대한민국 모든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 협력하며 국내 바이오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바이오 코리아를 실현해 내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기회의 땅 시흥시가 첨단 산업 도시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시흥시가 성공적인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향방을 가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사업에 시흥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는 저 조정식의 22대 총선 1순위 공약이었습니다.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시흥 시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주말까지 헌납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공모를 위해 큰 틀의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최고 수준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신영기 서울대 시흥캠퍼스 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울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 바이오특허단지는 백옷 경제자유 구역 월곤 역세권 시흥 스마트허브 부지가 지정됐으며 정황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추가 지정될 것입니다. 이로써 백옷, 월곶, 시흥스마트허브, 향후 정황지구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시흥바이오벨트에서 연구개발과 사업화 그리고 생산시설 구축까지 향후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주도할 전주기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경기 시흥바이오특허단지는 세계적인 보스턴 바이오 크러스트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대표 K바이오 크러스트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공적인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보안부처 협의회와 특화단지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특화단지별 추진단이 구성되어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흥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첨단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바이오 크러스트와 연계 협력하고 바이오 코리아 실현을 위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바이오를 품은 도시 시흥 이제 시작합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허단지 유치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불과 10년 전까지 우리 시흥은 바이오 분야 불모지였고 이번 공모 과정에서 타 지역 바이오 클러스트에 비해서 후발주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흥 시민과 함께 서울대 시흥 캠퍼스, 시흥 백옷 서울대 병원, 백옷 경제자유 구역 등 미래 산업을 주도할 첨단 인프라 시설을 유치하면서 어느새 우리 시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도시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의 쾌거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성원해 주신 시흥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깊은 것은 그동안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황부지 개발과 백옥과 송도를 연결하는 백옷대교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더 큰 시흥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시흥 시민 여러분이 만족하실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크러스트를 위한 시흥시의 힘찬 시작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본부장 신영기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초광역연계형 바이오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주신 임병택 시흥시장님, 조종식 의원님, 그리고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님과 성훈장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향한 굳은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신 임병택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융복합연구개발, 창업 및 산업협력 촉진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시흥시와 함께 초광역 시흥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경기도 시흥시와 함께 추진협의체를 구성했고 서울대학교 총장 직속 SNU 바이오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해 전략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굴지의 바이오 기업 대표
연구기관과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 자문단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전략 방안들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시흥 시가 추구하는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하버드, MIT 등 생명과학 분야 명문대학과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등 연구중심병원, 스타트업, 글로벌 제약사 등 기업이 자생적으로 생태계를 이루어 성장한 세계 최고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이처럼 기업, 대학, 병원, 연구기관 그리고 지역의 의지가 결합해 산, 학, 염, 병, 관이 경계를 허무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은 바이오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는 최적의 입지 환경과 단체장의 강한 의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필수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을 통해 첨단 바이오 산업 융복합 R&D 단지 및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성공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초광역 연계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인천 송도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과 연세대학교 등이 선도하고 있으며 경기 시흥은 제약바이오 기업 R&D 센터 유치와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벤처 창업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가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가 조성된 만큼 인천 송도와 경기 시흥이 행정구역의 한계를 넘어 입지적으로 연계하고 대학과의 역할 강화 등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형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강력하고 풍부한 인력풀을 확보합니다. 올해 완공하고 서울대 시흥 캠퍼스 내 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 캠퍼스는 인천 송도 메인 캠퍼스, 시설별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충북 오송, 경북 안동, 전남 화순 캠퍼스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버드, UCSD, 러커스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울대 우수 인재들과 교류하고 미국 바이오 기업과 함께 산학협력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는 지역사회, 첨단산업과 연결된 융복합 교육 연구 네트워크 플랫폼이자 글로벌 리더십 캠퍼스로서 첨단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시흥시와 경기도, 인천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